자, 나머지 빈칸 풀어볼게요. 봅시다. 자, 요게 조금 어렵죠. 상당히 단어 때문에 일단. 자, 요 빈칸의 내용 여기서부터네. 자, 그들은 알았어요. 무언 중요한 무언가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콜론 얘는 뭐라고 영어에서? 이 꼴이에요. 앞가디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인간에 대한 뭔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그지 뭐예요? 자, 뭘 알았냐면 인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의 특징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 설명은 밑에 있을 것이다. 항상 독해 방향을 잘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헤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라고? 인간의 특징, 인간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 예디 경고, 그림 그리지 마. 수업 시간에 뭐 정신 좀만 설명이 어려워 무조건 그림으로 가 이러면서 치유가 되나? 그림 좀 그만 그려. 자, 봅시다. 자, 인간 행동의 특징 잡아보자. 우리는 같지 않아요. 인터널, 내부이란 뜻이에요. 내부에, 자, 요 미터가 들어가면 뭔가 젠다는 뜻이 돼요. value는 요게 가치란 뜻이 있고, 내부의 가치 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더 볼까요? 설명을 해. 요 내부의 가치 측정기는 말해주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a worth,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가치 측정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거지. 컵. 가치가 얼마야? 잴 수 있니, 없니? 우리는. 이거 자체로. 컵이 가치가 숫자로 표현해봐. 되니, 안 되니? 가치가 높다, 낮다? 이게 뭔가 돼야 안 돼요. 이 자체만으로는 안 되지. 그지? 그러면, 자, 이런 건 어때? 물을 떠먹을 때 컵과 종이상자가 있는데, 물을 떠먹는 상황에서, 집에 생각만 토소리나. 물을 떠먹는 상황에서 뭐가 가치가 더 높아요? 뭐가? 컵이 더 가치가 높지. 그치? 지금 뭐 한 거야?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얘는 이거 컵 자체로 도대체 가치가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지금 내부에 가치 측정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 논리 구조는 그러합니다. 자, 요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혜인이 해보자. 자, rather 대신, 내부의 가치 측정기 대신에, 자, 인간의, 우리 인간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는 꾹 누르면 켜져. 아까 내가 킬 걸. 됐어요? 집중. 한다. 어디에? relative는 혹시 밑에 없었나, 여러분? relative. 없구나. 여기 중요한 단어인데, 상대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상대적인, 비교하는. 상대적인 이점. 이점에 집중합니다. One thing, 이거부터 할까? Another, 다른 하나에 비해. 하나에 비해. One thing, 하나 of, 의 상대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이런 얘기. 아까 내가 말했던 물을 떠먹을 때 컵이 낫냐 아니면 요 박스가 낫냐, 이런 얘기라고. 자, 그리고 estimate, 아까 뜻이 뭐라고요? estimate, 밑에 있었지? 뭐다? 뭣을? 측정하다, 평가하다. 그리고 평가하는데 가치를 뭐에 따라, 아, 그에 따라, 아, 뭐 위에 비교한 것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요. 지금부터 주제가 나왔는데 인간의 특징이 이거라고. 자체로는 가치가 뭔지 모르고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제 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 대문자로 쓴 거라고 해서 이름이잖아.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마이크 뒤로 넘겨줘. 자, 수현이 해보자. 자, 가치 기준 평가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와요.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 나는 뭐뭐를 갖지 않을 거라고. 오케이. 논 뭐다 이건? 생각하다. 알았다.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왜더 뜻이 뭐죠? 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을 거다. 뭐인지를? 인터넷만이. 인터넷만 구독이라는 뜻입니다. 구독. 구독이 뭔지 아니? 구독? 영서야, 쟤는 앞에 봐라. 구독이 뭐지? 다달이 그거 받아보는 거 구독이라 그래. 얼마로? 59달러로 인터넷만 오직 구독하는 거가 뭐 한지? 뭐뭐보다 낫다. 더 좋은 딜, 명사로 뜨지 마요. 딜? 거래. 더 좋은 거래였는지를 알 수가 없었지도 몰라요. 뭐보다? 프린트한 옵션은 뭐죠? 옵션이라 해도 되고, 선택. 프린트만 하는 선택. 얼마로? 125달러. 그럼 이거, 야, 뭐가 나은지 알 수 있니, 없니? 인터넷 판만 했을 때는, 얼마로? 59달러인데.
근데 인터넷 말고 프린트만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건 125달러. 아마도 이건 뭐 그러면 출판 뭐 하는 뭐 그런 잡지 같은 게 되겠지, 그지? 이것만으로 기준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뭔가 동일한 게 나와야 비교가 되지. 자,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자, 벗이 나왔죠? 역접이 나오면 역접 뒤에 항상 지문에 요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역접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 볼게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뭘? 바로, 프린트와 인터넷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 125달러가 이 버전이 더 좋았다는 건 알아요. 뭐보다? 바로, 인쇄한 버전, 인쇄한 선택권만 했을 때 125달러보단 뭐가 낫다? 인쇄 플러스 인터넷까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같은 가격에 인터넷이 추가됐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가격으로 가게 되면. 그지? 그럼 뭐가 낫다? 바로 두 개 다 해서 125달러로 하는 것이 맞다. 차이점은 뭐다?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우리는 가치를 따질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주장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건데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rarely가 아까 뜻이 뭐라고? 거의 멍멍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간 행동의 특징이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매길 수가 없다.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38번은 일단 38번은 연결어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강의 노트 보고 해석 보고 한번 자기가 해보시고, 자, 우리는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봅시다. 요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이만큼 39번도 그러하고 40번도 그러하고요. 윗부분의 절반 정도는 아예 안 읽어도 해결이 되는 지문이었고, 자, 그게 가능한지를 잘 한번 봐보세요. instead 뜻이 뭐죠? instead 대신에 라는 뜻이고, 대신 앞에 뭐가 나와? 근데 그거 대신에 it is once. 자, 뭔지 몰라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빈칸입니다. 요 빈칸은 가장 잘 reveal 이란 게 뜻이 뭐죠? reveal 무엇을?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빈칸은 가장 잘 드러내주는데 qualification 자격을 잘 보여주고, 뭐에 대한 자격을 잘 드러내주냐면 입학, 임명, 승진, 기타 등등. 봐봐, 이거 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대학교 입학, 장관으로 임명되고 부장으로 승진하고 다 좋은 거 나쁜 거야?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좋은 것에 대한 자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빈칸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잡아들 거 뭐다?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잘 되려면 그 조건이 뭐냐라는 거를 빈칸에 잡아주시면 돼요. 잘 되는 걸 잘 보여준다니까. 잘 되려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그걸 파악해 볼게요. 성공의 요인이 뭐냐. 자, can you break into, 당신은 끼어들 수 있나요? 대화로 gracefully, grace가 우아함이란 뜻이에요. 우아하게, 멋지게 다른 사람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이미 막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중간에 딱 끼어들기가 어때? 되게 민폐 같잖아. 근데 이걸 되게 우아하게, 멋지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냐 라는 걸 물어보고, 물어보는 건 항상 뭐라 그랬죠 여러분? 물어보는 건 전부 다 토픽을 제시하는 거라고. 토픽이 이거래. 자, 그 다음, 당신은 확신에 차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바로 누구와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보세요, 대화에 끼어드는 거 말하는 얘기죠. I speak이 나왔죠. 누구하고도 말을 잘할 수 있느냐. 당신은 명확하게, 요게 좀 어렵죠, 분명하게 표현하다는 뜻이에요.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말이란 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빈칸 뒤에 있는 건 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말을 잘할 수 있냐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 다음 빈칸을 해석을 잘 해보도록 할게. 자, 요거를 마이크를 뒤로 넘겨서 예나 해볼까? 예나? 잘 안 보이는 거야? 눈의 문제야? 머리의 문제야? 눈? 잘 안 보이니? 이렇게 D1부터 그 마이크 대고 한 가지 기본적인 기술은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뒤에서 하려고 그러지. 엔서가 주제라고. 주제를 보자고. 대답은? 이 기술은? stand out 뜻이 뭐죠 여러분? stand out? stand 서다죠. out은 뭐야?
밖으로 툭 튀어나오기 위해서 걔가 딱 보이겠지. 그래서 이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나다, 두드러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기본 한 가지 기술은 두드러지는데 뭐로? 빙. 비동사 뜻이 항상 셋 중 하나라고 해요. 뭐요? 이다, 있다, 되다. 인 것으로 딱 드러난다. 뭐인 것으로? 요게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단어 알죠? necessary라는 단어 알죠? 뜻이 뭐예요 이게? 필수적인. 사실 이거는 고3들도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고2 수준이면 알아야 되는 단어다. indispensable, 필수적인이란 very important의 동의입니다. 자 다시 매우 필수적인 걸로 보여지는 기본적 기술이 있는데 뭘 위해서 필수적인 거? 성공을 위해서. 어디에서? 모든 profession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직업에서 필수적인 한 가지 기술이 하고 동사라고 해요. 뭐이다? 답이 나오겠네. 성공하는 뭐가 필요하냐? 뭐다? ability 그 능력인데 어떤 뭐 하는 능력? 사람들에게 말하는 능력이다. 아 뭐가 중요하다? 말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아까 뭐라고요? 언어적 유창함이 성공의 비결이 된다고 주제를 잡을 수 있다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알고 보면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40번으로 가서 풀이를 마무리 해볼게요. 자, 40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절반 이상 이 경우에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항상 아까 여러분 풀 때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빈칸 등이 좀 어려운 지문은 과감히 스킵할 부분은 스킵을 해라. 어디를 스킵하면 될지는 계속 지문을 풀어봐야 알 수가 있다. 자, 빈칸의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앞에 나와. this나 this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 this를 파악하려면 바로 앞에 일단 읽어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이러한 것들은 사역동사 하게 만들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자. 사람들이 익숙해진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에 익숙해졌느냐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지 파악하면 좀 더 지문 이해가 쉽겠지. 그래서 this가 있는 경우 바로 앞에 읽어주시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안 풀려면 그때 다시 처음으로 가면 되지. 이 경우 문제가 풀려. 도전해 볼만하다. 이러한 것들이 뭔지 알아내보자고. 자 여기를 해석을 해진해보자. 비슷한 트렌드들이. 봐봐. 비슷한 트렌드라는 걸 읽는 순간 앞에도 뭐가 나온다? 이 트렌드가 앞에도 나와. 앞에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나 마나 얘랑 똑같거든. 비슷한 트렌드들이. 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가 뭐냐, 그죠? 비슷한 트렌드들이 can be seen. see의 pp죠. 뭐니? 보다의 pp. 보다? 보여지다. 이렇게 돼. 비슷한 트렌드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보여질 수 있는데, 자, throughout은 원래 뜻이 뭐냐, 여러분? through나 throughout은 뭐뭐를 통해서라고 알고 있죠? 요 뒤에 장소가 오면, 이 장소 여기저기에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아시아 여기저기에서 다 발견된다 이런 얘기야. especially 특히 분사구문이 지금처럼 with가 분사구문으로 쓰이고 ing가 오면 이렇게 돼요. 목적어가 얘가 ing 능동이죠. 뭐뭐 하면서 한 채로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누가 뭐 한 채로? 특히나 누가? 패스트푸드 chains, 체인점들이 뭐 하면서 offer 뜻이 뭐죠? offer, 여러분? 영수의 offer 뜻이 뭐지? offer 뜻이 뭐죠? 제공하다. fast food 체인점들이 제공하면서 무엇을? better 더 나은 value 아까 뭐라고? 가치 더 나은 값어치를 제공하면서 근데 뒤가 중요해요. 뭐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뭐와 함께? upsize 뭐죠 여러분? 사이즈가 올라간 거, 커진 걸 말해요. 뭐의 크기? 바로 식사의 크기가 커진 것과 함께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아시아 여기저기에서 위에 거와 비슷한 트렌드가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앞에도 뭐가 나온다?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이걸 받아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가 커졌다며 어디 익숙하게 만들어? 식사의 양이 커지게 만든다. 거기에 익숙해지게 만든다. 그래서 eating larger portions가 맞죠. 더 많은 양을 먹는 것에 익숙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앞에 식사의 양이 커졌다는 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 쉽게 답을 3번이라고 찍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단어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해요. 이건 아니지만 비교적 괜찮게들 외워왔어요. 각자 목요일, 토요일 수업에도 오늘 단어 뒤에 있는 거 잘 외워갖고 오시고 여러분 해석 쓰는 거 주세요. 해석 쓴 거 저번 주 목요일, 토요일 수업에 해석 써온 거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석 쓴 거? 나 우혁이 자렸어. 해석 쓴 거 주세요. 해석 쓴 거. 아니 근데요. 시끄러. 실망이야. 해석 쓴 거 여러분. 미화만 됐네 지금. 해석 쓴 거 주세요. 어? 아 해결했어?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잘 봐봐. 자 지금 형광펜 문장들 다 거의 대부분 해석했죠 여러분. 이거 해석을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강의 노트에다가 반드시 써봐야 돼. 어려운 문장만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내세요. 알겠죠? 오늘 꼭꼭 해갖고 와야 돼. 또 내가 또 잔소리해 또 목요일날 토요일날. 강의 노트 안 받았어요. 아 네. 꼭 해갖고 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만 외워. 이거는 돼.
쉬어. 밑에 쉬어. 어. 그러면 이거 외워. 밑에 쉬어. 끝나고. 이걸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여기 박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단어 준비하고 아까 말했듯이 형광펜 있는 거에 있는 거잖아. 여기다가 쓰면 돼. 트렌드가. 근데 해석을 쓰는데 아까 쌤이 해석하는 것도 들어봤니? 뒤로 갔다 앞으로 안 가. 비슷한 트렌드가 보여줄 수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특히나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제공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식사의 더 커진 크기와 함께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니까 써서 빈곤을 써서 전부 다 형광펜만 내는 거죠. 유명한 기본 과목이다. 그리고 오늘 내용 좀 어려웠지? 복습을 꼭 해. 한 번을 왜 안 되는지. 복습할 때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그 논리적 흐름이 이해가 돼요. 이러저러해서 해석 보면서 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보지 말고 막히면 이제 쌤이 이제 분석된 걸 적어줬잖아. 그거 보고서 분석된 거 보고서 해석을 최대한 해보고 막히면 잠깐 봐도 되는데 이게 해설지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 번역어투로 써나오고 되게 어렵거든. 직접 쓰기 힘들겠고. 그걸 보고도 이해 안 가면 쌤한테 가봐. 쌤이 해석 도와줄게. 지금 전체를 다 좋아요. 지금 전체. 그래서 주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다 파악을. 하여튼 내가 모르는 단어 없는지 다 파악을 하면서. 네. 됐고 뭐. 예원이가 나랑 별도로 좀 할 게 있는데 그건 일단 목요일날 얘기하자. 일단 첫 수업인데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많이 하면 너가 헷갈리니까 수업을 한 일주일 듣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쌤이 그 뒤에 인강옥 쌤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거기에 이제 인강옥 통해서 너가 별도로 공부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앞에서 빠진 것들 원하는 쌤이 목요일에 얘기해줄게. 지금 막 그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목요일까지 단어 암기랑 해석 써갖고 오는 거야. 언제부터 다녔어? 아 오늘 첫